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았던 중구 소식을 간추려서 10개의 뉴스로 모아봤습니다. 인천 개항장이 문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영종과 강화 간 연결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선 5기 제6대 김홍복 중구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제6대 중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중구 위민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이 개시됐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중구사가 발간됐습니다. 인천 개항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중구가 한국도시설계학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구에 장학재단이 설립됩니다. 도원동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가 또 하나의 문화도시로 각광받게 됐습니다. 바로 개항장 일대가 문화지구로 지정됐는데요. 이로써 중구의 문화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구의 개항장 일대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근대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지역 상인들과 건축물 소유자들이 문화 관련 권장 시설 용도로 영업할 경우 조세 감면 및 운영비 지원 혜택이 제공돼 원활한 문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아트 플랫폼과 차이나타운 지역 발전 특구, 자유공원, 월미 은하레일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중구는 이번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 특화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4일 영종도와 신도 강화군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이번 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맡은 이번 도로 사업은 연장 14.8km, 폭 30m, 왕복 4차로로서 송도와 영종, 강화, 개성을 연결하는 8.2km 도로의 제1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6년 승인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기반영된 노선으로 영종도 삼목교차로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거쳐 강화군 길상면까지 교량으로 건설됩니다.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까지 완료하게 될 이번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옹진, 강화 권역의 접근성이 개선돼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증가와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17조의 생산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통행 시간이 9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면서 동부가 중심도시 인천에 한발더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제6대 김홍복 중구청장의 취임이 있었는데요. 중구를 이끌어갈 새 인물로 뽑힌 김홍복 중구청장은 제3대부터 6대까지 중구 농협 조합장을 지내면서 16년간 쌓아온 전문 경영 마인드를 중구 행정에 쏟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청을 주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바꿔놓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위민실을 청사에 만들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홍복 구청장은 구 도심 지역 개발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관광 지역을 활성화해 국제도시 중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큰 살림을 잘 꾸려 나가려면 올바른 예산 운용과 함께 조례 제정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6대 중구 의원들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제6대 중구 의원으로 김규찬, 김재기, 김철옹, 임관만, 전경희, 최찬용, 하승보 의원이 당선됐으며 전반기에 하승보 의장과 임관만 부의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성장과 국민적인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수합니다. 2010년 7월 7일 인천의 중구의 인과만.
지난 7월 13일 제1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7명의 의원들이 앞으로도 중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김홍복 중구청장이 구정 운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주민과의 소통인데요. 이를 위해 중구는 위민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구는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소통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8월 31일 35명의 위민 모니터 요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요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생활 현장의 불편사항과 지역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제보 및 구정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함께 각종 규제 건의, 공무원 친절, 불친절 사례 신고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을 텐데요. 과거는 현재의 모습을 잊게 한 발판이 됩니다. 중구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줄 중구사가 드디어 발간됐습니다. 중구는 선사시대에서 현재까지 중구의 모든 역사를 집대성하고 그동안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구사를 마무리하며 9월 3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구사 발간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중구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중구는 2년 5개월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중구사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 중구의 연혁과 지명 유래, 환경과 역사, 문화재, 인물 등을 담은 총 2권으로 구성됐습니다. 1권, 발자취와 사람들에서는 정치와 행정,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예술, 종교, 체육 분야가, 그리고 2권, 오늘과 내일로 엮었습니다. 중구는 중구사 발간을 계기로 관내 학교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기관에 비치해 구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 문화원 등을 통해 중구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 하면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개항 초기의 풍경을 담은 인천 개항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중구에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개항기 근대 건축물인 일본 제1은행 건물을 개조해 만든 인천 개항박물관이 10월 2일 문을 열었습니다. 르네상스 풍의 석조 건물로 1883년 건축된 일본 제1은행은 외관은 물론 내부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연면적 428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은 8억 원을 들여 개항에 대한 321종, 669점의 다양한 유물과 전시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함 광제호에 경술국치 전날까지 개항했던 태극기를 비롯해 개항기 우표 자료, 경인선 기관차의 사진과 모형, 인천 전환국, 아빈 주화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항박물관에는 인천의 최초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일 김홍복 중구청장이 한국도시설계학회로부터 도시발전과 도시문화창달에 기여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홍복 중구청장은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실되는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월미 관광특구내 권역별 연계를 모색하고 지역축제와 관광상품 개발 등 활력있는 거리 조성에 힘써왔는데요. 특히 개항장 1원의 문화지구 지정 후 역사적 경관과 부합하는 문화지구 관리 및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인천 개항박물관 건립, 짜장면 박물관 조성, 역사 문화의 거리와 차이나타운, 아트 플랫폼 등을 관광벨트화해 역사 문화 관광이 살아 숨쉬는 중구 건설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려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구에서는 이를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중구는 2011년 장학재단 법인 설립을 앞두고 지난 12월 12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중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물론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해 육성하고 우수 학생에게 연수 기회 등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수급자와 통장 자녀 등에게 제한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에서 탈피해
더 많은 우수 학생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인데요. 중구 가정교육과는 장학재단을 전담해 운영하면서 더욱 내실화를 다질 계획입니다. 도시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개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중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밝은 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원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구는 도원동 재개발을 위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거쳐 많은 의견을 듣고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원동 인근에 있는 재물포역은 주거와 상업, 업무, 전문학원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숭의 운동장 주변에는 체육시설과 여가 공간을 갖춘 웰빙형 생활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네, 저기 그동안 그 도원동 재개발 그 사업이 아주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문제점 아주 그래도 이 와중에는 그래도 이광호 조합장이 여러모로 노력해서 집행부와 노력한 끝에 이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도원동 인근에 있는 주거와 상업, 업무, 전문학원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체육시설과 여가공간을 갖춘 올빈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해오면서 참으로 많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원구역은 조합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비대위 하나 없이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에 중구에서 최초로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11월 15일 사업체 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할 일은 조합원 분양을 거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2주 다음에 이제 2012년도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10대 뉴스를 모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중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중구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이죠. 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도 중구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